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는 고려 국경선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고려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거 갖고 대학교 들어가고 뭐 고시도 문분 있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야, 이 고려 국경선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건 또 무슨 뚝딴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서 92년도부터 1992년도부터 99년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런저런 책을 제가 이제 고고학이니까 고고학 책 계속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책도 이제 보는데 우리가 배운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중국 역사책에. 근데 처음이라 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100번 보면 깨달아진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이제 접했는데 그러면서 저가 점점 이상해서 이제 혼자 비망록을 쓰기 시작을 했죠. 비망록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비망록을 4, 5년 썼나요?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외무 비망록을 썼던 그 내용들 중에서 나중에 원사료를 뒤져보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게 문제가 있었다,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걸 확신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925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37권인데요. 그 37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번역하고 해제하고 원사료 대조 작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인데 연구 책임자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책임자니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잖아요. 번역을 해오고 또 원사료랑 대조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삭탈 관직하게 시킨 게 원균의 모함이었다 이렇게 배우셨죠? 야,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이순신 배워가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고 그 이순신하고 원균 관련 자료 담당 어느 분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분이 예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자료 좀 한번 꺼내와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조선사에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하였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사료 좀 봅시다. 원사료를 쭉 봤어요. 원사료를 쭉 봤는데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그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역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비망록 정리를 하다 보면서 고려 국경사를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 요사, 금사 이런 책에 기록된 그 고려 국경선이랑 우리가 배운 고려 국경선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사, 5000년 한국사는 안 풀린다, 이거는. 안 풀린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우리 연구팀들한테, 최고의 선수를 그쪽에서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문하고 일본어하고 다 되는 분들만 다 투입을 해가지고, 자, 원사를 다 대조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대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문헌은 문헌대로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여기 기록된 문헌에 기록된 지역이 이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한 4년 동안 고증을 해냈습니다. 고증을 해내서 재작년부터 발표를 했죠. 재작년부터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책을 그렇게 내놓고 논문을 써는 거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한 한 편도 반박 논문이 없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서 이제 고려 국경선은 이제 우리가 연구한 데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연구했던 그 자료를 조금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국경선의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그 갑자기 이게 또 사실이라고 왜 써나 그러는데 사실하고 진실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고 진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사에서 고려사 연구는 거의 완벽하다는 것이 이제 고려사 연구자들의 대부분 생각이다. 어쩌고 했는데 최근에 재작년에 나온 어느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던 수선학회라는 학회에서도 보면은 고려사는 고려 국경사에 있던 거는 너무 완벽하게 연구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해요. 했는데 그 1950년대 그 학자들도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고려사 전료 요사 금사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에 관련한 중요 사서들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써야 될 사서들이 다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 요사금사 있죠. 요사금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번역됐는데 우리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 같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기는. 그런데 그런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시중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배운 국사 교과서 배운 고려 국경선이랑 전혀 다르게 지금 나오니까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고려 국경선을 기록한 사료들이 이제 고려사 특히 이제 우리가 알기엔 세종 장원 대왕 실록 또 이제 지금 좀 전에 했던 요사, 금사 이런 책들이 이제 우리 고려 국경사를 기록들이 해놓은 책들이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들. 자, 고려 국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고려사 지 권체 10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 썼냐면은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이제 대략 사책이 나타난 연역에 근거해 지리를 짓는다. 이래 됐거든요. 요 얘기를 쓴 거는 조선시대 때 쓴 겁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 국경선을 고려사에서 고려사 지리지 고려라는 나라가 어디를 경계를 했냐 한 걸 쓴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압록을 그리고 선춘령을 이래 됐거든요. 요 기록이 있는데 요 기록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기록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기록으로 된 요런 지도를 고려 국경선 지도를 요렇게 요걸 만들어 쓰는 거예요. 요거 많이 보셨죠? 이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렇게 그려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압록강 갖다 여기서 막고 선춘령 여기다 박으면 되니까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려사를 썼던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대왕 실록에 보면은 고려사에 나온 선춘령 있죠. 고려시대 국경선에 있던 선춘령 가는 길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왜? 그때 세종이 명나라랑 국경협정을 하는데요. 명나라랑 국경협정을 하는데, 이 북쪽을 여기까지 올려서 이제 국경선을 정해야 되는 협정을 하는데,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고려시대 때 실록을 꺼내들입니다. 실록을 꺼내들어가지고 그때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 그 기록을 찾아내요. 그래서 요도 중략인데 수빈강이다. 그 도만강 북쪽에 있다. 그 근은 백두산 아래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 소화강 되어 공엄진 선춘령을 가나 거양성에 쭉 있는데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700리 압록강을 넘어서 700리가 700리의 공엄진이 있다 이래 됐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압록강 건너 700리 지점에 그게 고려의 그 국경선이었던 공엄진이 있었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빈강이라는 글이 나오죠? 수빈강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수빈강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도망강, 여기가 도망강, 그리고 수브나라고 해서 요쪽 올라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렇습니다. 여기, 여길 얘기, 두만강 여기가 아니라 두만강에서 한참 올라가서 이 수브나 지역까지 그 근처에 그 공엄진이라는 강이, 저기 진이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지도보다는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고려 때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고 러시아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세종 때 요 근거를 가지고 그 명나라랑 조선의 국경선을 이쪽에다 정합니다. 여기로.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요쪽에 들어 국경선을 쭉 그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명나라가 공문을 보내요. 공엄진 이남은,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니네 영토고 공엄진 이북은 우리 명나라 영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 세종대왕실록에, 세종실록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태종실록도 돼 있고. 그러면 그때 당대 기록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이제 계속 되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고려 국경선 여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선춘영이 여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어떻게 돼요? 이게 똑 부러지게 기록은 나오지. 이건 이대로 옛날부터 써 내려온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묘한 하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면은 고려국 천리장선 여기요. 그 공엄진이랑 선춘영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국경선 여기다 해놓고 공엄진 여기다 해놓고 그러면 이게 고려 국경선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이거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국경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쪽에 고려 국경선에 관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 국경선 관련 기록을 쭉 볼게요. 문제는 이제 당대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북송에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오거든요. 서긍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오는데 그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돌아가서 남긴 책이 있죠. 고려도경이라고. 고려도경, 여러분들 고려도경이라는 책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고려도경에 송나라에서 고려를 가는 길을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기록을 해 놓는데, 하나는 육로로 가는 기록, 하나는 해로로 가는 기록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육로로 가는 기록이 중요하죠. 자. 고려는 남쪽으로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 요수와 맞닿았으며 북쪽으로 옛 고려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 금과 맞닿아있다. 이러면서 연산을 거쳐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 가는데 모두 3790입니다. 요 기록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남쪽으로 요해에 막히고 서쪽으로 요수와 맞닿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자, 그 요해라는 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쪽으로는 요해에 막혔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바다를 고려 여기를 봐야,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해라는 말이 덜커덕 나와요. 요해라는 말이. 그럼 요해가 어디냐. 옛날엔 요거를 요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지금도 옛날, 그쵸, 그 20년 전, 30년 전 책들 보면은 요해 총서란 말을 그 씁니다. 요해라는 말을. 바로 어디냐. 여기에 요해에 막혀 있다. 그럼 어디에요? 요 북쪽이 고려 땅이라는 얘기죠. 예? 아, 남쪽에 그 요해로 막혀 있으니까 요해 북쪽은 고려 땅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서쪽으로는 요수와 또 접해 있다 그렇게 됐거든요. 요수가 어딜까? 우리가 알기로 뭐 지금 배운 것대로면 서쪽으로 요수와 접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어디가 이제 요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압록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수라는 강을 다른 데 찾아봐야죠. 그죠? 근데, 그,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고구려 당나라 이후로
당나라 이후로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에서는 요수라는 강을 여기를 지금 여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양 그 서쪽에 있는 강 그 요하가 요수였습니다. 요하가 요수. 그러면 요하가 요수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접하고 있다는 기록이 딱 맞잖아요. 당시에 송나라 수도가 가이펑인데 가이펑에서 그 요수까지 가는 길이가 37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정주, 여기가 이제 낙양, 여기서부터 이제 삐딱삐딱 가는 거죠. 그 길을 저희들이 내가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재면 올라가면 돼. 이쪽 언저리 가면은 여기 3790이라는 게 거의 맞습니다. 자, 당대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고려사나 고려사 전려부담도 훨씬 신뢰성이 높은 사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바로 그 이듬해에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금나라 태종의 그 황제의 그 생일날인 건지 해서 그 축하 사절단으로 가요. 거기 가는 기록을 이제 쭉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도 이거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쭉 원해서 하얼빈까지 갑니다. 하얼빈 옆에 가면은 동쪽 동남쪽 가면 야청이라고 있습니다. 아성이라고 그러는데 야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야청이라는 곳이 금나라가 일어난 곳입니다. 금나라 궁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를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근데 요쯤에서 이제 금나라 사신이 동쪽으로 보이는 산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으로 멀리 천산이 있는데 금나라 사람들은 이를 신라산이라 부르며 산 안이 깊고 멀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곳에서는 인삼과 백부자가 산출되며 고려 인삼 여러분들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한반도라고 고려 인삼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곳에 인삼과 백부자가 산출되며 깊숙한 곳은 고려와 경계를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속에서 이 산 있잖아요. 요 산 어디에서 고려와 금나라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요 얘기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허황종인 자기가 사신으로 가면서 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당대의 기록 갔다 와서 일지 쓴 겁니다. 37일 동안 일지 쓴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허황종은 요 길로 갔습니다. 요 길 갔는데 요 근처에서 바로 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려 국경선이 요 근처 어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비슷한 기록이 이제 요사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요사에도 나다 보니까 동경 이 여기서 그 동경에 그때는 표준점이었으니까 동쪽에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구부러지는데 바로 요 나라 국경이랑 고려 국경 요 근처에 있다고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역시 신주라는 그 지명이 나오거든요. 요사에 신주. 여기서 그 성종 이 땅이 고려와 이웃하고 있다 하여 신주가 고려와 이웃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신주 바로 금나라 때랑 요나라 때는 행정구역을 거의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는데 바로 금나라 지도에 신주를 딱 기록을 해놔요. 어디에? 여기에 기록을 해놔요. 자 그러면 아까 요 신주가 허황종이가 갔던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고려와 이 땅이 고려와 이웃하고 있다 하여 고려랑 국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기록에 유리 지도에 여기 나와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송나라 역사 송사거든요. 송나라 외이열전에 그 고려가 외이열전이 고려열전을 쓰는데 요 바로 요 기록이 뭐냐면은 거란의 기방들이 매하를 건너왔다 쭉 하면서 매하라는 지역에서 거란군이랑 고려군이랑 싸움을 했던 전쟁을 했던 기록이에요. 굉장히 송나라 얼마나 큰 전쟁했는데 그 어떻게 돼요? 송나라 그 기록기까지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매하라는 강에서 그렇게 큰 전쟁을 했던 매하 그 얘기는 고려 그 한반도에서는 매하라는 때는 절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매하라는 지명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했던 신주 뭐 이런 그 지역 있죠?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요 지역입니다. 바로 소매야 대매야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가면 소매야 대매야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냐? 송나라 기록에도 요 고려가 거란이랑
거란이랑 전쟁을 했는데 요 근처에서 싸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강감천의 기지대첩 아닌가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보죠. 강감천의 기지대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적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되는 게 천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령이는 원나라, 명나라가 한반도 강원도 북부에 있던 천령에다 설치했다가 배우셨죠. 여기 배웠잖아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이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니까 이 천령위를 갖다가 뽀개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죠. 이성계, 아니, 천령위는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 아니, 천령위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가서 이걸 때려 부시샷 번진다면 되는데 왜 군대를 끌고 여기로 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명나라 이때 그 이쪽 다 못 먹었어요. 그때 이제 원나라랑 막 싸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천령이 쌍성 총관부가 여기 있다고 그래가면서 거기 선춘영도 여기 있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기록 있죠, 명나라. 명나라 기록을, 명나라 기록에 천령이 기록이 나와요. 어디 있다고. 쭉 여기 보면은 봉지편 1차가, 봉지편 여기서 1차 천령이고,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있다 바로 지금 천령시로 옮겨갑니다. 왜 여기 있다 여기로 옮겨갔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 연구단에서 거의 이제 밝혀냈거든요, 이유를. 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할 텐데, 그까지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놓고, 그래서, 천령이는 제일 처음에 1차로 여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여기로 옮겨갔다. 이거는 어디예요? 고려시대 때 기록이 아니라, 천령이는 중국의 행정구역이죠? 중국의 행정구역인가 어떻게 돼요? 중국 기록이 가장 잘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기록이 잘 남아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해서, 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그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500년 이후에 지금은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이제 천령 박물관에 가면, 중국 연양성 천령시 박물관에 가면은 요 책이 있습니다. 요 기록에 보면은 지금 연양성 천령시에, 천령시 지역에서 잠시나마 고려와 요 나라가, 고려와 거란이 국경을 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바로 지금의 중국 지역 역사책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려 국경선이 중국 연영성 중부 지역에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그 한반도 남반부를 중심으로 한 고려 국경선이 이게 어떻게 나왔냐? 사실 고려 국경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국경선에 비슷한 얘기를 한 게 한진사 한치운 이 숙질관이 그런 얘기도 해요. 예? 해동역사 이렇게 써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번 시계 밀어붙이는 게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근데 그때는 한치운이나 한진서 정약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더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 고려 국경선은 북쪽 선춘영이 있었다는 것이 그게 국가의 그 대세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도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영정조 때, 특히 영조 때 같은 경우는 그 북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윤관의 선출력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강한 그 집착을 보일 때였는데 한진선, 한치운,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자료를 봤다기 보다도 그냥 뭐 생각해서 조금 본 것 같군요. 막 쓴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과 개인 입장 전혀 다르는데 그 개인의 입장을 갖다가 국가 입장인 양 조작을 해 놓은 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사람이랑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대장이 되고 스타소기치가 이제 그 책임 그 고려 한국 저 고려 시대 때 국경을 담당했는데 이게 이제 스타소기치라는 사람 요 사람이 대표 저자입니다. 대표 저자. 요 책이 조선 역사 지리. 요 사람이 요걸 만들었는데 요게 요걸 만들 때 뭐라 그랬냐? 한국 사람은 거짓말 잘한다. 그 대표가 서이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 이렇게 해 놓고 이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아셨어요? 몇 번 들으신 것도 있죠. 들으신 적도. 네. 자, 이 책이 제가 우리 연구에 번역을 다 했습니다. 번역했는데 바로
이 내용에서 보면은 아주 하나만 볼게요. 서경이 고려시의 고려의 서경이 옮겼다는 것은 지리지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인용한 세가의 기록의 기사에 따르면 일단 저도로 도망간 것은 분명하다. 저도는 지금의 진남포 남쪽에 있는 황해도 안악해에 속하는 저도인가? 이래 해놨어요. 서경은 고려시대 때 개경과 서경이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서경이 옮겨갔다 그러면 당연히 지리지에 남겨놓죠. 당연히 남겨놓죠. 그걸 어떻게 안 남겨놔요. 그런데 보잖아요. 서경이 옮겼다는 건 지리지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서경이 옮긴 건 같다. 같은데 어디로 갔을까? 아마 지금의 진남포 앞에, 그러니까 해주 있잖아요. 저기 그 안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강 있잖아요. 대동강. 대동강 하고 그쪽 올 때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 얘기 봤을 때 분명한 사료를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그 대조를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거 이거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내용을 요대로 번역을 했는데 다만 이상해 보이는 것은 원일통지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명일통지 기사에 향산제 연주 동남이다. 향산은 연주의 동남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동령로 시대의 연주는 묘향산의 서북쪽 즉 연주의 예치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향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묘향산으로 되어 있어. 다음 주에도 묘자는 붙었죠? 자, 제 원사료를 끌고 와봤습니다. 요겁니다. 대명일통지. 요 기록이거든요. 여기 향산 제 연주 동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작스레 묘향산을 묘자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연주를 지금 묘향산 있잖아요. 북한 묘향산 밑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요거 촘촘히 안 보면은 다 걸려듭니다, 이거. 촘촘히 한번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일통지, 대명일통지를 다 사다가 놓고 이 기록이 보길래 원일통지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명일통지 기사에 이래 되는데 원일통지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원일통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제가 원일통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없는데 일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려 국경선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스다소기치가. 스다소기치가 만들어 놓는데 그 스다소기치가 요거를 만드는 거는 1913년에 만듭니다. 1913년에 만드는데 1925년에 만들어진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요 지도가 현재 우리 중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요 지도랑 똑같죠? 이게 중국에서 중국 역사 지도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 때 역사 지도입니다. 자, 일본 지도랑 똑같죠? 한국 지도랑 똑같죠? 자, 이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할 때 그들이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역사 지도, 우리가 만든 역사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쨌든 침략을 위해서 조선을 대한제국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일본 중국도 제가 여기 그 거론했던 사료들을 다 봤는데 아니 그런 자료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그 지도들이 중국의 국가 정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한데 뭐 하려고 없는 저기 그 사실을 꺼내들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 역사 갖고 온 겁니다. 자, 새로 국경선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문헌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윤관구성, 고려 천리장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문헌 기록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고학 관련 기록도 한번 보죠. 아까
제가 그 고려가 스다소기치가 이렇게 국경선을 만드는 거는 천리장성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천리장성이 쌓여졌다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인데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500m에서 1000m 되는 산지가 돼서 성 못 쌓습니다. 그리고 성이 굉장히 가파러요. 가파러가지고 그 사이에는 낭유림 산맥에서 북한 지역에는 성 못 쌓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본 가로 의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성타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 보지만 여기 있잖아요. 이걸 보세요. 요게 요 지역 AB 지역 있잖아요. AB 지역을 갖다가 제가 지형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형들을.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파러, 여기 성을 쌓는다고요? 여러분들 만리장성을 쌓은 성을 보면은 만리장성을 쌓은 거는 그 산이 가파르긴 해도 산 등석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산등성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낭유림 그쪽 산은 그런 게 없는 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지역에는 성을 못 쌓는다는 거. 그렇게 하고 또 뭐냐. 지금까지 조사한 데 성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천리가 됐든 백리가 됐든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한 뼘이 되든 10m는 남아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남아요. 여러분들 그 요새 구글 지도 제가 그 최근에 입수한 중국 저 북한 지도에 봐도 이런 거 하나도 성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정밀한 지도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대요사적 고려의 대요사적 요 나라의 그 요사에 그 기록된 그 책에 보면은 요사에 고려 그 천리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고려 천리장성 여기에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있다고. 요 나라랑 이게 요 나라 이 거란이죠. 거란 고려 요 근처에 있다고 요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요사 고려사 그 고려사에 실려 있는 대요사적이라는 책에 갔다가 그걸 갖다가 요사에다가 요사 병유지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대의 기록이거든요. 당대의 기록은 천리장성이 여기 있다. 천리장성, 천리를 갖다 길게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천리에 걸쳐서 보를 하나 쌓아요. 18개 쌓았습니다. 18개 쌓았는데 그 보에 대한 그 보가 어디에 몇년 어디 있고 있는 기록들 그거 다 그 정리해가지고 책이 나와 있는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거란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굉장히 신봉하던 나라예요. 불교를 신봉하던 나라인데 그래서 탑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탑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근데 동쪽에도 국경선 라인 쪽에다 탑을 쭉 쌓습니다. 쌓는데 거란의 탑은 여기 있죠. 요 라인에서 동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 라인에서 요 라인부터 해서 다 서쪽에만 거란 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란의 동쪽 국경이 여기였다는 거죠. 이게 다완타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저 고려 요 동경성에서 400리 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셨을 텐데 여기 가면 그 언더 그 길이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탑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사신들이 여기를 들어오면서 아 이게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하는 그 표시로서 이 탑을 삼았다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고고학 자리에서도 요 탑을 경계로 동쪽은 고려고 서쪽은 거란이었다. 또 하나 제가 얘기를 근거 자료가 없어 안 했는데 거란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고 전실 무덤인데. 여기서부터는 벽돌 무덤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실 무덤이. 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문화적으로도 두 나라는 두 지역은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고려를 얘기를 할 때, 고려 국경선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어요. 지도를 좀 이쁘게 그려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걸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헌 자료나 고고학 자료 등등 모든 거를 다 근거를 해서 확정한 이 국경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듣고 가시고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되면서 시민사학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역사학자들만 역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자료들이 아까 고려사, 고려사 전류, 요사검사 이런 거 번역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글 잘 아시잖아요. 한글 알면 다 보는 자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고려 국경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가 어떤 나라가 됐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주변 확대를 할 때도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역사 지도, 고려시대 역사 지도를 가지면은 어느 시대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남북통일 분명히 되긴 될 겁니다. 그 남북통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는 그 역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국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근거는 다 역사를 가지고 근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던 고려 국경선, 조선 국경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역사 지도, 우리나라 역사 지도가 아니죠. 중국 역사 지도를 볼 때, 한반도에서 잘려져 있는, 한반도 반으로 잘려진 고려시대 때 그 지도, 또 조선시대 지도를 가지고 남북통일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야 이게 한반도 북부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역사인데 왜 이게 니네들이 자꾸 거기다 대고 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역사 근거주의를 하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들어줍니다. 통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고 일본이 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지도를 가지고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국제사회에서는 안 돼요. 전 세계 도서관과 서칭을 해보세요. 한국사에 가는 책이 어떤 책이 있고 그 책이 번역된 책이 그 어떤 책이며 그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보다 사람들은 지도를 보거든요. 지도를 본다고요. 지도를 보는데 지도는 그냥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의 역사를 남겨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조그만 관심 이런 것들이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아셨죠? 자,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